안녕하십니까. 복지TV 전문방송 보도국장 여정수입니다. 오늘은 어느 누구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소외되는 사람 하나 없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따뜻한 복지도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장님 한번 모셨습니다. 우리 강인중 군산시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군산시장 강임주입니다. 군산시가 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요. 그 골고루 누리는 행복 도시를 실현해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골고루 누리는 행복 도시는 어떤 도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실 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저는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났으면은 이 소외됨 없이 좀 안전하고 좀 즐거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 중앙이건 지방이건 간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역할이 미흡했거든요. 근데 사실 복지라는 개념이 도입이 된 것도 사실 오래된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사실 이 문제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보다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꼼꼼하게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주요한 앞으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사회적 약자, 장애인이나 어린이나 여성들이 그래도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우리 군산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 군산시의 시정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일거에 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걸 추진해 가면서 우리 군산시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우리 군산시의 목표고 또제 다짐입니다. 그 지금 코로나 19때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군산시가 그 코로나 19의 그 힘듦을 같이 이겨내고자 생필품 지원 등그 세심한 복지 지원책을 잘 마련하고 계시는데요. 그 세심한 복지 지원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중앙정부에서 마련된 기준 뭐 중위소득 뭐75% 이내 지원하고 한다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주소득자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소득원이 끊겼을 때 특히 우리 군산 같은 경우에는 GM 공장 폐쇄랄지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났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래서 중위소득 85%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이나 저 사회적 약자 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있었죠. 끊임없이 그 부분들을 마스크를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지급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또 우리 시에는 다른 지역에 없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체육관도 있고요. 발달장애인 학습장도 있어서 사실 그 정규 교육, 예를 들어서 그 발달장애인을 다니는 학교 졸업을 한 후면은 사실 이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평생 주변에서 가족이나 누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가정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원은 다 지금 해결은 못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와서 또 자립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또 자립 못하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저희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발달장애인 학습센터도 만들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시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GM 공장이라든지 현대중공업처럼 그 군산시가 그 굉장히 심각한 그 고용 위기 지역이 됐어요. 그런 고용 위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일자리 정책에서 그 전국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어떠한 정책들을 펼치고 계셔서 이런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요즘 뭐 흔히 얘기하는 일자리 문제 때문에 그 일자리가 바로 복지다 이렇게 얘기를 사람들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GM하고 현대조선소가 군산 경제에 거의 50% 정도를 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두 부분이
문을 닫게 되니까 군산 경제는 뭐 거의 그렇죠. 초토화되다시피 예. 했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업계뿐만 아니라 지역 이 소상공인들 지역 상권까지 거의 이제 연쇄적으로 예. 몰락하다시피 하는데 사실은 산업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잖아요. 네. 네, 그런 장기적 과제 속에서 우리 지역을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 그리고 전기차 중심으로 앞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마침 코로나 팬데믹 그 기후위기 맞물려 떨어져가지고 네,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추진 속도가 거의 배 이상 빨리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 부분은 군산형 일자리로 네, 네. 올해부터 지금 출범을 해서 상당 부분 벌써 공장이 한 군데는 거의 완공을 했고요. 한 군데는 올 연말까지 준공을 하고 나머지 한 군데도 내년 전반기까지는 다 기업들이 공장을 준공을 해서 2024년까지는 일단 직접 고용이 한 1,700명 그 다음 그 협력업체 간접 고용이 뭐 한 그렇게 되면 한 6,000명 이상 네네. 되고 물론 인원은 전에 현대중공업이나 GM 있을 때보다 한 사실 고용 인원은 한 반절 정도 수준이 안 되지만 앞으로 산업이 우리나라도 이제 사람을 많이 쓰는 기업은 경쟁력을 잃잖아요. 이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우리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미래산업 그래서 우리 군산에 그린산단을 조성을 해서 알리백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정부에서도 거길 우리 알리백 시범 네네. 도시로 지정을 해줬어요. 산단을.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는 이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기술력을 갖춘 그런 아주 작지만 강한 그런 기술 뛰어난 그런 기업들이 아마 유치될 걸로 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제조업 분야인 자동차나 조선이 예. 새롭게 탈바꿈하면서 일자리들이 생길 걸로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시급한 것이 이런 지역 상권이었어요. 네네. 근데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전체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이 이 일자리가 있는 곳이 바로 이런 음식점이나 뭐 학원이나 뭐 이런 데 근무하는 분이 사실 GM이나 현대조선소에 근무하는 그 협력업체까지 합작 한 2만 됐는데 네네. 사실 우리 지역상권 이런 음식점이나 뭐 여러 이런 부분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한 3, 4만 명이 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면 극복할 것인가 해서 지역 앞에 군산사랑 상품권을 네네. 발행을 네네. 해서 전국의 최고의 발행액과 그다음 실적을 이뤄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전체 아마 군산에 있는 거의 저희들이 제약을 둔 예를 들어 대기업 마트랄지 뭐 이런 데는 아예 네네. 감명이 안 되니까 지역 내에서 이게 선순환 구조를 소비 선순환 구조를 시켜서 지역 경제를 지키자는 뜻이기 때문에 네. 그런 데 사용을 못 하는데도. 우리 지역에 있는 거의 이런 소상공인들, 골목 상권들은 감행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2017년도 군산사랑 상품권이 없을 때, 그다음에 2019년도 발행을 했을 때를 분석을 했어요. 예. 국세청에서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우리가 위기 지역인데도 감행 점당 4-5천만 원 연간 매출액이 나왔어요. 지역이 그렇게 어려워갖고 사람들이 떠나고 그랬는데도 지역 금융권 이 수신고가 4천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세무당국에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본인들이 그걸 분석하고 한 결과가 너무나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많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잘 아시다시피 특히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 배달 앱을 개발을 해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배달의 명수를 사실 군산 그 소비 트렌드가 이 온라인 쇼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내 우리 군산에 온라인 쇼핑 이 플랫폼을 사실 앞으로 구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역 상권들이 그런 대기업 그런 대형 마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그다음 특히 트렌드인 온라인 시장에서도 우리 군산 지역 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점점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군산시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요새는 초고령화 시대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어르신들의 그 건강 생활을 위해서 그 노인복지관 건립도 하시고 또 그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노인복지에 관해서는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인구 문제가 국가적인 주요한 아젠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단순히 출생률을 높인다는 정책이 돈 몇 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출생할 때 몇 백만 원 지급하고 이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 이게 출생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노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앞으로 조금 지나가면은 우리 신생아가 응애하고 출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을 두 명을 안고 태어나는 말하자면 인구 구조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 친구들이 성장을 해서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 두 명 있는데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럼 부양가족이 몇 명? 사실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은 네.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또 그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평생을 헌신해 오신 분들이거든요. 우리 노인 네네.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피땀 흘려서 말하자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 했는데 또 지금 와서 보니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않고 이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앞으로는 저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 복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 문제하고 아이들 양육하는 문제가 네네. 가장 큰 문제인데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요. 지금 사실은 전에는 우리 노인들을 저희들이 노인 복지라고 하면 유일하게 동네 경로당 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한 10여 년 좀 넘게부터 어쩌다 하나씩 노인복지관을 군산에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군산은 지금 현재 벌써 그래서 금강 노인복지관이고 또 하나 개소를 해서 노인들이 단순히 경로당이 아니라 여가생활도 즐기고 그리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또 거기다 오면서 어디 노인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문제들을 종합을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점별로 지금 경로당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런 복지관 체제를 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게 해주는 것이 이게 노인복지의 우선이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동부에 하나 있고 중부에 하나 있는데 서부에 지금 내년에 지금 그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서부 쪽에도 노인복지관 하나 만들고 저 대하에도 네. 시골에 있는 거점 노인복지관 하나 만들고 그리고 지금은 특히 동사무소나 뭐 이런 것들 단순히 주민 이런 센터가 아니라 네네. 예, 특히 이제 복지 분야 특히 어르신들이 와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이런 동사무소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건 더욱더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어르신들 국가 유공자 어르신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더욱더 저희들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수당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또 하고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돌아가시거나 후에 그렇죠. 네. 저희들이 군산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경묘지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년에 거기에 지금 거의 포화 상태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한 40억 정도 투입을 해서 한 1000기 정도의 또 우리 그 국가 유공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군경들 네네. 그 분들이 이제 거의 연로를 하셨잖아요. 네네. 특히 6.25 참전하신 분들은 이제 그렇죠. 거의 다 네. 이제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이 안 되고 또 월남전 참전하신 네네. 분들도 이제 막 돌아가시고 하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사실은 지금 어디 몇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1000기 이상 늘려가지고 그분들이 그분들을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해서 그것도 확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가지고 네네. 욕심은 많은데 다 못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좀 전에 고령화 말씀하시면서 그 아동 문제도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예,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지역 소멸로 이어지고, 그래도 군산시는 시니까 좀 덜하지만 굉장히 지역 소멸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고령화 시대에 대해서. 예. 그 아동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도시, 예. 아동 친화도시죠. 예. 예. 그런 아동 친화도시를 위해서 아동 복지, 뭐 아동 교육 이런 곳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그 군산시만의 자랑할 만한 특별한 그런 아동 복지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군산시는 2016년도에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른 아동 친화도시로 선정이 됐고요. 또 올해 이제 그 상위 단계로 등급이 올라갔어요. 그동안에 사업을 잘 해가지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들을 출생을 하고 싶어도 첫째 육아가 문제가 되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 쓰려면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데 육아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령화되면서 부양가족, 그렇죠. 노인양반들 계시고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고 또 지방이다 보니까 일자리도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다 위주로 나가고 해서 뭐 시골을 가면은 이제 거의 노인양반들만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육아하는데 말하자면 우리 시가 나서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저는 시장을 출마를 결심하고 딱 슬로건을 딱 원래는 정했었어요. 근데 군산이 산업이 무너지면서 그 슬로건을 못 걸었는데 어떤 거였죠? 저는 그냥 한 줄의 슬로건이었어요. 군산에서는 돈 없어서 학교 못 가고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그런 사람 없애겠다. 이게 그냥 한 줄이 제 한마디로 제가 만들고 싶은 그렇네요. 군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군산은 이제 기본적으로 2016년도부터 그런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럼 아이들을 말로만 그냥 아동 친화도시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우리 군산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들이 한 70여 군데가 좀 넘어요. 다 고쳐나가고 있어요. 아이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여기다가 무엇을 했으면 쓰겠다는 의견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마음껏 광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와서 거기서 마음껏 어떤 직업 체험 훈련도 하고 자기들이 발표회도 할수 있는 그런 마음껏 광장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날씨 좋은 날은 거기 와서 놀이도 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지역 아동센터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 군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이 투입을 해서 아동급식에 딱 급식을 친환경으로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아동급식센터도 흔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들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녁을 주거든요. 집에 부모님들이 늦게 퇴근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기 급식도 전부 다 아주 좋은 친환경 급식으로 전체 해주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하여튼 군산에서 태어나면은 학교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된다. 이게 목표예요, 저희들.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나 특히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몽이라는 것을 교육청에서 스스로 꿈꾼다, 자몽. 자몽, 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근데 사실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시설들, 거기에 대한 합당한 시설들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할 테니까 거기다가 4차 산업 체험센터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게 한 30억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준공을 보고 있고요. 아마 내년 초반에는 프로그램이랑 도입을 하고. 근데 문제는 매년 운영비가 한 3억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시가 1억 5천씩 매년 하여튼 할 테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말로만 4차 산업, 4차 산업 하는데 아이들한테나 경험으로 해줄 할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부모님들 같이 와요. 아, 참. 그래서 하여튼 아이들이 좀 꿈을 꾸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산을 만들어보자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앞으로 풍력까지 군산에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끝나면은 연간 저희들 수입액이 몇백억 됩니다. 네. 이건 전부 다 저는 우리 아이들 교육에 다 투자하려고 아이들 다 키워주는 걸로. 기본적인 계획은 꿈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1차 올해부터 지금 시민 펀드 모집하고 있고요. 네.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한 5년 정도 지나면 상당 부분 결실이 맺어져서 아이들 하여튼 나오면은 하여튼 군산이 책임지고 키워준다. 막 이런 걸 해서 네네. 우리 아이들 다 키워오고 그래야 인구도 늘고 군산이 발전하죠. 사람 없으면은 군산은 소멸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시장님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요. 이 복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엄청난 자신감과 그 또 그동안 또 하셨던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 또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저도 군산에 살고 싶은데 시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사회적 약자 또 우리 그 일자리 복지 또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챙기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지 네, 시장님 복지 철학이 궁금하거든요.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지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복지라는 말을 사실 저희들이 안 써야죠. 그 왜 그러냐면은 저는 태어났으면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이게 사실 복지거든요.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에 대한 요구도 많아지지만은 또 그걸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저는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 구조 전반에 걸쳐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국가의 발전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복지라는 개념이 단순히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거기에서 일자리도 복지고 교육도 복지고 뭐 우리 문화생활도 복지고 뭐 다 복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복지라는 개념이 단순히 어떤 시혜를 주는 개념이 아니라 네,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추구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복지 문제는 특히 기초 지방자치 직접 시민들과 국민들과 모든 생활에서 같이 밀접하게 우리 지방자치를 생활자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서는 복지가 모든 것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시행정이나 뭐 이런 기초 자치단체 행정이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차원에서 제가 복지 문제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넓고 그리고 깊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걸 읽어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가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특히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을 해보셔서 알잖아요. 이제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전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는 엄청난 우리 생활 양태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걸 바꿔나갈 수 있는 게 뭔가 우리 사회 안전망이랄지 그다음 우리 주민들의 삶이랄지 이런 것이 다 복지 개념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그다음 앞으로 위드 코로나 우선 눈앞에 네네. 다가온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좀 더 시민들이 좀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각 부분에서 꼼꼼하게 살펴가면서 해야만이 이게 올바른 행정이고 또 우리가 다가갈 방향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복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복지는 시혜가 아니고 누려야 할 권리다. 네, 그럼요. 예, 그 말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예. 예, 앞으로도 이렇게 군산 시민들에게 정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많이 많이 해주셔가지고 행복한 군산 도시 만드시길 정말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복지TV 시청자분들하고 또 군산 시민들께 예. 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군산 시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제 우리는 또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시대를 지금 맞이하게 됐는데요.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특히 우리 군산 시민들을 예를 들자면은 코로나 방역에 너무나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군산이 다른 지역보다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엄청나게 잘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안전한 군산, 사람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들자는 그런 목표 아래 우리 시민들이 함께 단결해서 이룬 저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이런 뜻을 잘 받들어서 정말 소외받은 사람들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우리 군산, 그리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군산, 그리고 젊은이들은 군산에 많은 일자리,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군산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군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